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뒤 대학에서는 시간 강사들을 공개 채용하기 시작했는데 지역의 한 대학에선 하루도 되지 않아 합격자가 뒤바뀌어 논란을 불렀습니다. 대학들의 주먹구구식 행정에 공개 채용으로 공정을 기대했던 강사들은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최은호 기자입니다. 충남의 한 대학교 시간 강사 모집 공고에 지원했던 김모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 기뻐하던 것도 잠시, 몇 시간 뒤 학교는 결과를 뒤집어 불합격 통보를 했습니다. 김 씨가 항의하자 학교 측은 일부 심사위원 점수가 집계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뭐 아내, 그다음에 뭐 부모님이나 뭐 주변 이제 친한 친구들, 지인들한테 이제 뭐 합격했다는 어떤 기쁨을 서로 이제 나눴는데 저녁에 갑자기 채용 취소가 됐다는 통보를 받으니까 참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대신 A씨가 합격한 사실을 확인한 김 씨는 A씨의 강의 경력이 부족한데도 자신과 점수가 20점이나 차이가 났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평가위원들이 각자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 평가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심사자들께서 어떤 판단을 하셔가지고 평가하셨는지는 심사위원들께 직접 묻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도 평가에 있어서 이걸 무리하게 평가를 했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지난달부터 새롭게 강사법이 시행된 이후 대학마다 공개 채용의 몸살입니다. 4대 보험과 함께 3년간 고용이 보장되는 대신 이미 8천여 명 가까운 기존 강사들이 해고된 상황. 그러다 보니 이처럼 합격자가 뒤바뀌면 강사들은 허탈감을 넘어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시간 강사 네트워크에 따르면 주먹구구식 채용 방식에 석사 또는 박사 지원 기준도 제각각인 데다 미리 내정자가 있다든지 불합격 사유를 제공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어 자체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공개 채용을 통해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길 기대했던 대학 강사들에게 정부의 허술한 대책과 대학들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신뢰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TJB 최은호입니다.